어려운 이유가 고만고만한 걸 가지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치킨 가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닭을 튀겨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품 자체가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경쟁할 게 사실은 가격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고 10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가 힘들 바에는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일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 이제 그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버시다가 네네. 지금 이제 어떤 사업 소득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수입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좀 기대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사업 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고 좀 리스크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노동 수입이 그 사업 소득보다 돈 벌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뭐 좀 힘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결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동수입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노동수입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네. 따박따박 꽂히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한동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은 할 일이 없어서 썼던 문서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하면서 옆에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리님, 저 요즘에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게 원래 회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일이 없는 상태를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일이 없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직장 생활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분야에서 정말 평생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부품 하나 끼는 것만 했어. 그럼 그런 사람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면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약에 내가 다닐 거야 그러면 한 분야에 어때 뾰족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저는 좀 그 안에서 왜냐면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월급 받으면서 다양하게 그 안에서 업무 경험들을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업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영업은 사업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자영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치킨 가게 사장님은 한 지점에 프랜차이즈를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사업이라면 내가 제품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돼요. 9회 초월차선을 읽으면 이 내용이 잘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나한테 고용되어 있는 건 셀프 임플로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영업이고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떤 제품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 정도는 사실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는 보통은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업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겁이 많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망할 수도 있고 저희 건물에서도 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내려가게 된 것도 털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게 된 건데 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벌고 싶어? 그럼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아, 나는 리스크는 지기 싫어.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냐?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내 그릇을 판단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안정적이고 이런 딱 그냥 매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꽂히는 월급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데 대신 그렇게 살아서 부자는 어때요? 노동수입으로는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부자가 되긴 어려워요. 왜냐면 임원급으로 간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사업은 내가 사업 아니고 자영업. 자영업은 내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지출들이 비용으로 증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소득 구간일 때 내가 자영업이나 그런 쪽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네네, 맞아요. 그 10배 더 크게 생각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제 선생님이신 브렌트 카도니 사용하는 그 구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배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이유가 고만고만한 걸 가지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치킨 가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닭을 튀겨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품 자체가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경쟁할 게 사실은 가격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고 10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가 힘들 바에는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일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10배 더 크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해라.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이제 그렇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럼 10배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10배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옆에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과 어른들의 예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늦게 시작한다는 그 시기가 있어요. 보통 네. 1, 2학년이 영어 시작하는 시기이고 3학년에 오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 왔죠? 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늦게 왔는데 네. 또래 친구들을 다 압도적으로 무찌르고 앞장서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늦게 왔는데 굉장히 앞서서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어의 양을 사실 영어는 단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양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쳐대기 시작하면 걔는 이제 굉장히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3학년에 와서 저희는 사실 막 그렇게 막 특목을 준비하거나 그런 학원은 아니에요. 동네 학원이지만 네. 잘하는 네네. 학원인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중학교 한 1학년 이때 시기가 되면 그런 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 외고나 국제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옮긴다고 해요. 이제 큰 학원에 가서 준비반에 네.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중3 때까지 다녔는데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제가 매일 시키는 거 그냥 꾸준하게 했는데 원서쓸 때 갑자기 자기 이제 국제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냥 갔어요. 오, 근데 이 아이가 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 매일 꾸준하게 참석한 거랑 네. 단어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한 거. 그래서 학습으로 비교를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특히 이제 막 그 교육비 많이 쓰시면서 막 그런 학원들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을 많이 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의 양이에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른들 얘기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수강하고 있는 그 교육이 세일즈 마케팅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60대 세일즈를 처음 하는 한 여성분이 있으세요. 이제 콜드콜이라고 콜드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상품이나 내 서비스를 판매하는 건데 이분은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드콜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매일 50에서 100콜 정도 콜을 하시고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한 10콜 하고 이렇게 왜냐면 계속 까이다 보면 그쵸 상처받고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1년이 안 되는 9개월 만에 억대 업무자가 되셨어요. 와.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양을 행동하면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부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태도와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태도와 관점은 일단 첫 번째 워라벨 따위는 없다. 왜냐면 저도 사실 학원 운영을 하고 네. 처음에는 진짜 뭐 일과 삶의 구분이 없이 1111 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니까 저도 워라벨 같은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식 노동자들의 특인데 예전에 노동자들은 연장을 놓고 퇴근하면 집에서는 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업자가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있는 그 녀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워라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집에 가서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이렇게 인형 눈깔 붙이는 심정으로 아이들 막 단어장 작업하고 어쨌거나 내가 워라벨을 원한다는 건 내가 현재 내 일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을 정말 사랑하면 선을 그어서 그렇게 내가 주말에는 깍듯이 쉬고 평일에만 일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은 일단 워라벨이 없다. 근데 네. 워라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점에 있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다 벌었어. 건강은? 건강? 관계? 맞아요. 다 되게 중요한데 네, 네.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걸 네.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 왜냐면 우리는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가 해결이 네. 안 돼서 남한테까지 시선을 두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기적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되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코어 속상대 누구를 도와.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코가 속상대 누구를 돕지? 근데 일단은 내가 괴로운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학원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 아이들하고 경제 수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그 아이들하고 경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겪고 나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됐다는 게 고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성공을 해도 그 후에도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여행 다니고 힐링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행복에는 한계 효용이 있어요. 인간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배워야 될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네. 진짜 행복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끝점에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내코와 석자라서 맞아요. 그런 경우가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다는 공감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